TV. 자, 계속해서 EU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이스와 샬케 공사의 첫 번째 세트에서는 뭔가 이 길리우스 선수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또 중간에 이제 본인의 주도로 또 실수가 한번 나오니까 약간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조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제 전체적인 성장력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좀 정글러 길리우스 선수가 많이 예, 좀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전반적으로 좀 그런 아쉬움을 좀 극복할 만한 이제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할 텐데. 일단 좀 그라가스로는 많이 아쉬웠어요. 이런 것도 좀 극복할 만한 좀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피즈가 아 정말 확실히 원딜 울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 큰 이즈라도 답이 없구나. 예, 네, 이런 것도 느꼈죠. 잘 큰 피즈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딜 입장에서는 4코어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고 5코어부터 그게 가능한데 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뱀픽 준비됐습니다. 뱀픽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벤구도는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아주 바드가 꼈어요. 이어서 라이즈도 벤의 상황. 확실히 스플라이스의 바드는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한번 초반에 이제 함정을 파서 끄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뭔가 굴러가는 것도 없었고요. 자, 앨리스를 스플라이스가 벤을 했습니다. 렉사이 같은 카드도 뱅카드로는 분명히 네, 네. 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정경기의 여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글 자원까지 끊어줬습니다. 1세트에 재미봤던 거 그대로 갖고 가지 못하게끔 지금 정글을 지금 블라디가 열리자마자 네. 이건 또 폭스 선수가 블라디미르로 좋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폭스의 블라디미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스플라이스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렉사이, 앨리스, 니달리란 카드들이 모조리 베인 된 상황에서 트래시 선수는 리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픽으로요, 그것도? 그건 좀 무리죠. 케이틀린. 그러니까 나올 때 나와도 사실 후픽의 가능성이 크지 선픽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정글 자원의 저는 그레이브 잘 거면 그냥 리신이 낫다고 봐요. 지금의 메타에서는 네. 카직스 스피리시안이 나도 한번? 네. 네. 그라가스로 안전하게 갑니다. 요즘 그레이브즈가 평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 결국 게임력이 되게 떨어지는 정글러고 요즘 또 정글러들이 파밍을 한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파밍도 하면서 갱까지 해야 돼요. 파밍도 하고 갱도 하고 그러면은 파밍만 되는 그레이브즈는 좀 탈락이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렇죠. 어쩌면 간에 갱킹을 하려면 CC가 또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라가스와 같은 챔피언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길리우스는 먼저 이즈리얼을 올려놓고 있는 샬케 공사입니다. 자, 과연 다음 픽을 무엇으로 할지요? 이즈리얼을 확실히 재기용해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게 전경기의 활약은 좋았거든요. 네. 아, 11으로 바뀌네요. 그리고 정글 그레이브즈 원을 준비를 하다가 킨드레드로 전환을 하네요. 그레이브즈는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오! 에니비아? 예. 네. 이거 블라디미르를 보고 바로 픽한 거죠? 북미 경기에서 에니비아로 블라디를 받아치는 프로겐의 플레이가 나오면서 한국에도 에니비아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페이커가. 마찬가지로 이쪽도 에니비아를 블라디미르의 카운터로 뽑는 모습이네요. 네. 확실히 블라디미르는 정말 좋은 미드라이너고 생력도 뛰어나고 딜도 준수한 편입니다만은 단 하나 이동기가 없어요. 무적은 있는데 이동기가 없기 때문에 에니비아의 벽의 위치에 진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확실히 카운터를 칠만한 픽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싱크웍스. 자, 다음 픽으로 무엇을 가져갈지요? 탑을 숨길지 아니면은 서포터를 숨길지. 스플라이스 마지막 네 번째 픽입니다. 자이라. 네. 탑을 숨기는 게 낫죠. 사실 그렇죠. 봤던 서포터는 지금 뭐 숨길 만한 자원도 없고 필살기로 준비할 것도 사실 서포 쪽에는 좀 쉽진 않고요. 서포트는 필살기라기보다는 뭔가 무엇을 준비해 와서 어떻게 하냐의 좀 문제라. 네.
자, 이제 샬케 공사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나미를 올려놓고 있어요. 이거 확실히 상대가 에니비아 자이라 조합이라 마찬가지로 또 본인들도 뭔가 광역궁이 하나쯤은 있어야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사병 같이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한타에서 CC 측면을 보조해주는 게 있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자이라나 뭐 케이틀린, 에니비아를 끊으려면은 CC가 하나는 필요합니다. 뭐 나미가 됐건 뭐 알리스타가 됐건 카르마같이 좀 애매한 CC가 아니라 네. 이렐리아와 알리스타로 이렐리아가 또 네, 나오네요. 이러면 이렐 블라디 시즌2 조합이죠. 와, 완전 과거로 회귀를 했습니다. 지금, 야, 그럼 이렐리아 상대로 뭘 쓰느냐. 피즈? 무난한 건 피즈긴 해요. 전경기 활약도 되게 좋았고요. 네. 원더 선수가 같이 그냥 맞불을 놓겠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잭스로 막 어 이렐 잭스 딱 나오면은 예, 예. 그러면 재밌는데. 아마 잭스가 지겠죠. 사실 뭐 일부러 지는 픽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만약에 이번 경기 막 이렐리아가 대활약하면 정말 흔히 말하는 이렐리가 없는 그런 경기가 여기서 이제 아리까지만 딱 떠주면은 완벽한 완벽한 듀오가 완성되거든요. 그렇죠. 불편 듀오 이렐 아리 3시즌을 지배했던 네, 네 피즈로 가네요. 그리고 이번 경기도 운더 선수는 점화를 일단은 들고 있습니다. 예. 전경기에도 점화였고요. 결국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스프라이스 쪽이 좀 더 좋은 조합이라는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뭐 블라디미르 자체도 이제 뭐 두 번의 경기로 이제 좀 증명이 돼서 뭐 확실하게 이제 선을 긋긴 좀 많이 불편한 데일터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블라디를 카운터 에니비아로 카운터 치는 경기에서 에니비아가 블라디미르에게 분명히 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정말 그 하늘 모르고 날뛰던 블라디미르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된 상태고 거기다가 바텀 듀오 간의 대결도 알리스타가 분명히 뭐 선제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자이라라는 챔피언 자체가 지금 워낙 또 바텀 서포터계에서는 조커 카드기도 해서 마냥 옛날처럼 이제 알리스타가 모든 근거 이런 서포터들 상대로 선제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데 되게 애매해요. 네. 아무래도 좀 변수가 될 만한 거는 결국 단독 활동이 확실하게 가능한 이렐리아 쪽을 킨드레드가 얼마나 키워주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네요. 자 일단 이렐리아 어정원에 이렐리아를 선택을 하면서 좀 탱커 라인이 많이 부족한 샬케 공사 그렇기 때문에 어정 화력으로 좀 계속해서 좀 밀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스플라이스는 뭐 그라가스나 아니면 피즈같이 이제 어그로 핑퐁이 가능하고 아예 그냥 블라디미르 저격하려고 에니비아까지 준비를 해왔거든요. 확실히 스플라이스가 가위바위보 싸움에서는 좀 더 앞서 나가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은 샬케 공사랑 좀 달라요. 맞습니다. 제 조커 카드인 그 이렐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또 킨드레드와 함께 이렐리아 킨드레드는 사실 상당히 2대1이라던가 뭐 2대2면에서는 강합니다. 이 조합을 어떻게 키우냐가 또 관건이겠죠.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트 선수들 경기 준비됐네요.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플라이스가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가운데 오늘의 마지막 세트입니다. 에니비아가 프로겐이 아닌 다른 선수의 손에 의해서 활용이 되는 것도 참 신선한데 확실한 건 이제 블라디미르의 전용 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요. 이게 이제 LOL 또 재밌는 거죠. 특정한 챔피언이 뜨면은 다른 챔피언 또 완전 비주류에 속하던 챔피언들이 간혹 이렇게 이제 그 특수성 때문에 또 조명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연구할 건 되게 많아요. 계속해서. 네.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어느 날 벨코즈도 뜰 수 있고 뭐 브랜드도 뜰 수 있는 거죠. 언제나 가위바위보는 열려 있으니까요. 북수리 미드에서 훨훨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샬케는 어찌됐건 이번 경기를 이겨가지고 또 무승부를 하나 만들고 싶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죠. 그거 외에 지금 사실 두 경기를 고정으로 하는 이 경기 방식에서는 선택지도 없고 패배보다는 일단 무승부죠. 무승부라도 일단 재별해놔야지 승점도 쌓고 다음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후반과 하면 승점 1점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자이라 서포터의 특권이기도 한데 그
시야 확보라든가 이제 또 저런 씨앗을 통한 재미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인 수압으로 아예 회피를 해버리네요. 그죠? 악령 자이라의 특징이 있다면은 씨앗이 잘 안 보입니다. 정글 바닥 색상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난전 때에는 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약간은 다른 스킨들보다는 좀 가시가 가시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좋은 말, 이쪽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래서 솔랭에서는 간혹 저걸 또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또 숨겨지는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스킨에 비해서는 완전히 보색 개념으로 있는 건 아니고. 자, 스티브 선수 순간이동 활용해서 미니언 손실도 줄여나가고 타워 철거 들어갑니다. 양팀 초반은 타워 철거 구도로 가고 있어요. 확실한 건 피즈 대 이렐리아 구도는 다른 탑 솔로들의 구도와는 다르게 서로 킬각이 되게 활발할 수가 있거든요. 뭐 어느 한쪽이 이제 완전 방어적으로 한다면 이제 이후 라인 수압이 끝나는 구도에서도 킬이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양쪽 다 생각이 있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양쪽 다 생각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둘 중 하나는 죽는 챔피언 상성이라 막 에코 피즈 뭐 마오카이 피즈처럼 그냥 한쪽이 그냥 마음 먹을 때 그냥 도망을 쭉 갈 수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깔끔하게 하네요. 네. 미니언 뭉쳐놓고 타워 철거 성공했습니다. 오! 오! 저! 오! 예. 저게 또 당황해서 물력을 먹었죠? 네. 오! 이게 또 여기서 죽었으면은 이거 빠른 귀환이라고 막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 다행입니다. 안 죽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면은 이거 일부러 빠른 귀환한 거다. 그러니까 멋있게 빠른 귀환하는 거다. 실제로 빠른 귀환도 되거든요. 그쵸. 집 갔다 오는 것보다는 실제로 빠른 귀환도 되는데 차라리 네. 죽는 게 의도적에 이제 비스킷도 소모가 됐고 수확에 나서 들고 탑으로 갑니다. 케이틀린 차라리 죽는 게 아, 네 본인도 참 부끄러울 거예요. 그 타워 두 대를 맞아가지고 별거 아니긴 한데 비스킷을 쓰는 바람에 귀환하고 비스킷을 또 샀어요. 네. 저 길리우스가 상대가 저렇게 반전 들어갑니다. 먼저 타워를 치기 시작해요. 샤키 공사 또 다시 타워를 두 개씩 나눠 가지는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드 라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CS 차이가 좀 큰데요. 에니비아라고는 하지만 그걸 고려해도 좀 네. 크다는 느낌이 드네요. 10개 이상의 차이는. 옥스 선수가 수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면서 에니비아의 파밍을 좀 방해했던 것 같네요. 수문 이동 쓰고 다시 미드 복귀합니다. 타워는 5분 20초경에 서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더 선수도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이제 곧 있으면 하나를 또 파괴할 수 있어요. 반대쪽에선 그럼 용을 시도해야죠. 네. 상대가 늦게 미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 드래곤 바다의 드래곤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네 피오덩이도 있고 밀어주러 오는 거죠. 한번 귀한 타이밍을 잡게 해주기 위해서 스마트를 다시 맞아주면서 다음 용은 화염. 오, 오늘 마지막 세트라고 이 드래곤이 꽤나 후하게 나오는데요. 화끈하게 쏘는 것 같네요. 네, 아까 1세트 때는 바다 둘에 화염 둘이더니 이번에도 바다 하나에 이어서 화염입니다. 이엘리아 지금 쓸쓸하죠 사실. 네. 먹을 때도 없고 조금 파밍을 해서 3일체를 좀 뽑아내야지 재미를 볼 수 있는 건데 하이템들 위주로 일단 갖춥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온라인 접을 생각을 할 텐데요. 양쪽이 서로가 탑과 미드와 바텀이
상황이 안 좋네요. CS만 놓고 보면은 네, 서로가 서로에게 좀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결국 킨드레드가 사실 옛날과는 좀 달라서 정글링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갱킹도 좀 돼야 된다고 이제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구도가 안 나오고 있어서 평화롭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너프된 게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뭐 성장만 잘하고 있다가 중간에 한번 꽝 터뜨려도 괜찮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뭔가 어디서 한 건은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것도 좀 단체로 돌아가고 있긴 한데 뭐 이것도 피용병이 있으니까 예, 유효타가 나온다고 보긴 힘들고요. 저 이쪽도 뭔가 할 생각이 없어요. 편하게 이 정말 고요함을 모두 즐기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저 식물도 스킬이 저렇게 들어가거든요, 타겟팅이. 네. 블라드 입장에서는 이제 뭐 나중에는 혹시 저것도 체력 포션처럼 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수혈이 들어가고 하니까. 두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유기적으로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당장에 뭐 킬이 나오는 구도는 기대하기 힘들고요. 2D에서 CS 약 10개 차이, 덤에서 약 10개 정도 차이. 게틀자이라가 다시 바텀으로 이동하고 있고 알리스타가 뒤늦게 합류하고 있습니다. 오오오 꼈어요. 네네 맞아 지네요. 야 이거 킬각이 어쩌면 점화가 있어서 그렇죠. 점화 에니비아라. 야 이게 또 저렇게 벽에 저기 낑게 끼어버리네요. 피 웅덩이가 됐으니까 끼인 거죠. 네. 야 이게 진짜 지금 약간 폭 선수 입장에서 뒤에 진짜 막 복면 당했죠 이거는. 괜히 한번 귀환을 끊으려고 하다가 네. 자 속박! 아 막았네요. 이리야 블루까지 이제 가져갑니다. 보통 이제 에니비아를 상대할 때 블루를 정말 뺏어먹으려고 혈안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블루 자체에는 견제가 없었습니다. 옛날처럼 킨드레드가 막 마냥 들어간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여차하면은 잘못 들어갔을 때 바텀에서의 궁지원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케이틀린의 비장의 한발 같은 스킬도 특히나 뭐 초반부터 굴려놓은 게 없는 입장에선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하죠 지금. 약간 정글계에 이제 평화가 오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제 슬슬 좀 뭐 그라가스 렉사이 같은 약간 초식당에 가까운 챔피언들의 시대가 아닌가. 6.11 버전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초식 정글 시대. 니달리랑 킨드레드가 좀 너프가 돼서 마냥 그냥 이거 하면은 딜도 되고 뭐 잘 크면 탱도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뭔가 해야 돼요. 가져가고. 자 지용 1분 30 초가량 남았습니다. 다음 드래곤이 화염의 드래곤인 걸 좀 감안하면은 양팀 모두 이번에는 좀 용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만한데요. 첫 번째 드래곤은 샬케 공사가 가져간 상황입니다. 스티브까지 미드 풍차의 배회를 하면서 용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렐리아가 3회일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뭔가 좀 쾅쾅 터져 나오는 싸움이 그러니까 이전에 중계해드린 경기에서는 사실 그 타이밍 때 그게 없었고요. 지금 케이틀린과 함께 지금 스플라이스 쪽은 탑을 밀고 있고 좀 찰케 쪽은 바텀을 밀고 있어요. 이러면 2차 타워 교환 구도네요. 서로 화끈하게 밀어버리자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근데 스플라이스는 만약에 상대가 이걸 밀고 빠져버리면은 용을 가면 돼요. 아 그러니까 샬케는요. 네. 스플라이스는 좀 깊게 갈 필요가 있어요. 거의 강제됐죠 이제는. 용 주도권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자 귀환을 하다가 취소했죠? 킨드레드? 어, 다시 귀환요? 네. 아 이건 우리가 더 늦게 밀어지니까 그냥 근데 다시 취소? 어? 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상대가 빠지니까 우리도 밀고 가도 된다.
에서 다시 취소했네요. 근데 밀지도 근데 못했고. 근데 미는 게 아니라 미드도? 미드도 오히려 한 발 늦어서. 네. 이거 원더 선수 뒤쪽 놀이죠? 일단은 블라디니까 네. 무리하진 않고요. 지나가네요. 한 번 정도 기회를 엿봤습니다만은 통하지 않았고 술통 굴리면서 어느 정도 존재 파악했습니다. 뭔가 좀 많이 엉킨 느낌이었어요. 좀 많이 엉켰네요. 네. 용을 칠듯 말듯 하면서 좀 유혹을 하고 있는데 이엘리아가 지금 귀환하는 걸 봐서 지금 3일체가 나오니까 한바탕 해보려고 귀환을 아, 하는 게 아니네요. 안 나왔네요. 아직까지 나오려면 좀 한참 멀었죠. 네, 또 필요합니다. 먼저 쳤고요. 그러니까 스프라이스도 취소. 그리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인데 지금 알리랑 자이라랑 레벨이 갈립니다. 이거 좀 안 좋지 않나요, 샬케? 오, 샬케 이거 좀 상당히 안 좋지 않나요? 일단 두 명 찍어놓고 코비를 밀어봅니다만은. 아, 근데 이거 코베가 네 아래쪽을 1대1 가능하죠? 그렇죠, 양이 이렐리아 왔어, 이렐리아, 이렐리아. 아하, 그라가스가 퍼스트 블러드. 자, 뒤쪽에서 혈사병 터지고요. 이렐리아가 뭔가 하나요, 이렐리아가. 이렐리아가. 케이틀 더블킬 죽었죠, 폭스고. 폭스가 혈사병 미끼 뿌리기 맞고 마무리. 그 와중에 아슬아슬하게 스플라이스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 살았고 4명 잡고 화염 드래곤까지 가져갑니다. 이게 용한테 미리 너무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알리스타와 자이라도요 레벨 차이가 1이 나는데 하필 그 1이 5와 6의 차이라 이거는 어느 쪽을 봐도 싸움이 성립이 안 됐거든요. 심지어 이렐리아도 핵심적인 코어 아이템인 3일체가 안 나온 한타였고 이거는 굳이 이걸 먹으려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지표가 본인들 팀의 불리함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서는 또 알리스타가 민 것도 안 좋았어요. 11의 사망각이 나와서 확실하게 본인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장담조차 없는 상태에서 용을 시도하다 보니까 체력 소실이 너무 많이 있었죠. 폭스 선수는 뭐 혈사병도 대박이 났고 잘 버티긴 했는데 블라디는 사실 개시와 유지력의 문제지 마무리를 혼자 짓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케이틀린이 키를 되게 잘 먹었고 탄력을 받았어요. 진짜 속도 좀 내려고 하는 거죠. 이렐리아는 아직도 3일체가 없거든요. 3일체 없는 이렐리아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와요. 그냥 밋밋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요. 아, 이러면 미드 1차도 끼는 것도 서러운데 예. 참 씁쓸하죠. 이렇게 되면 진짜 그 상대가 화끈하게 물 수 있는 그런 이제 뭔가 무적 판정과 함께 무는 마오카이 같은 그런 카드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거기다가 이니시에이터도 알리스타나 이렐리아가 전멸이 있을 때만 겨우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의미가 커지는 게 애니비아의 결정화와 자이라의 속박과 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서 올 수가 없어요. 옆에서 무는 게 아니면 근데 옆에서 물면서 힘을 받으려면은 결국 이렐리아 같은 챔피언이 이 타이밍 때 3일체가 있을 때 뭔가 터뜨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한번 졌어요. 그냥 진 것도 아니고 팀원 중에 4명이 사망하는 대패를 했습니다. 완전 많이 졌죠. 자, 이제 타워의 미니언 내려오는 거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요. 이러면 뭐 자이던 타이던 이렐리아는 힘이 빠졌다고 보는 게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뭐 이렐리아가 활동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한타가 한번 열리지 않는 이상 3일체 나오기 전에 한번 패배를 했던 게 영향이 좀 있습니다. 뭐 3일체가 아무리 좋고 이렐리아 뭐 잭스 3일체 나와서 좋다고 하나 이렇게까지 밀린 한타를 혼자서 뒤집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기 캐릭터죠 사실. 그렇죠. 핫픽스가 필요할 정도죠. 지금은 아무래도 이렐리아도 활약하려면은 팀원들의 좀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나 지금 몸으로 아예 들어가서 거는 11을 블라디미르 조합이라 자이라가 영향력이 정말 큽니다. 자이라가 군만 키고 애니비아 군만 두 개 깔리면은 자, 아 이것도 폭스 이거 점화를 들고 있는 피즈거든요. 죽었죠. 나오자마자 바로 원더 선수가 마무리를 칩니다. 스플라이스 팀엔 점화가 3개예요. 탑, 미드, 서포터. 순전히 그냥 진짜 탈진 같은 게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렐리아나 킨드레드가 정말 미쳐날 때는 그런 상황을 배제를 하고 철저하게
빌라디미르만 보고 뽑아온 건데 게임이 이렇게까지 유리해져 버리면은 의미가 더 크죠. 유일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블라디미르가 혈사병수를 좀 휘저어주는 건데 그런 블라디미르를 녹이는 소환사 주문이기 때문에 방금 바텀에서 한번 끊기도 했고 힘이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이러면? 그렇죠. 미드 2차도 밀었고 바텀 2차도 계속 견제당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피즈를 끌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제간! 둘이 아, 따라가요 따라가요 무조건 줘야 돼 무조건 무조건 그렇죠. 일단은 무조건 하나 잡고 시작해야 돼요. 전멸 대신에 점화를 선택했으니까. 아 근데 또 그 와중에도 전령을 가져가서 피즈 내주고 전령 킬이 배고픈 팀에서는 킬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전령 버프가 장기적으로 주는 영향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애니비아가 가져갔습니다. 전령이 이제 그 퍼센테이지 감소 효과가 5%밖에 안 돼서 옛날 것처럼 골드 주는 것도 아니고 무리할 필요 없다 뭐 먹어도 약간 손낼 때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깔끔하게 먹어버리면 뭐든 좋아요. 그렇죠. 어차피 피즈는 잡힐 거였고 어차피 저거는 본인이 저기까지 들어간 시점에서 팀 입장에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고 뭐 1차나 2차는 사실 이미 다 밀었잖아요. 이미 밀었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죠 사실. 난 마음 편히 가져가고 후반을 또 노려보고 있습니다. 현재 18분 타이밍에 4천 골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피즈도 2킬 챙기고 잘 나온 상태예요. 미렐리아가 지금 블라디를 한 번 더 자르려 드는 걸 백업을 오고 있는데 딱히 스플라이스는 딱히 뭘, 움직임이 네. 없거든요. 그렇죠. 끊어 먹겠다는 의지도 없어 보이고 대략 아래쪽에 좀 무게가 실립니다. 아래쪽 시야가 주도권이 네. 이렐리아 위치는 아무도 몰라요 일단 지금은. 그렇죠. 스티브. 그래서 뭔가 실수를 피즈가 하면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너무 노골적이라 이거는 재간동이도 있어서 네 바로 그리고 이걸 보나요? 다이브,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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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칼렛에도 깔끔했고 자 그러면 잡고 팔아서 나가면 되죠. 이번용 돼지라서 지금 당장은 화염이 아니니까. 그렇죠. 타워는 근데 밀기 힘들겠네요. 타워까지 힘들지만은 어쩌건 간에 뭐 킬을 튀겼어요. 자, 와 결정을 치셨네요. 이거 근데 체력이 어? 야 네. 네. 전멸이 있었죠. 자 그럼 그 사이에 근데 바텀이라도. 문제는 저 1킬이 용에 비해 압도적으로 가치가 크진 않아요. 타워를 밀었으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 1킬에 연장선이 없거든요. 연장선은 없어요. 네. 그렇단 얘기는 지금 당장은 이제 뭐 분명히 아예 뭐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한번 한타로 4명이 죽어버린 팀 입장에서는 이후에 뭔가 또 거꾸로 찌르는 게 나았다는 게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만 대지용보다 뭐 훨씬 좋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좀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더 있다면은 지금 11회 대 케이틀린 구도인데 케이틀린 성장력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11회처럼 사거리가 짧은 원딜 특성상 애니비아한테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이동기가 없으니까 피즈 저화가 있는 피즈한테도 진짜 좀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고요. 예. 수학이나 또 들고 나왔고 킬까지 챙겨 먹어가지고 아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광전사의 구나까지 갖춰 놓은 상태예요. 확실히 방금 스티브의 이렐리아 미니언 타기는 되게 멋있었네요. 저게 직접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네. 막타를 쭉쭉 쳐야 되기 때문에 막상 또 눌렸을 때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또 다시 한 번 더 노려보는데 아까 똑같은 구도예요. 자 전멸하는 피즈니까 오네 스티브 맞킬. 네. 자 이러면 타워라도 깨져야 되는데 일단 미니언에게 맡기고 네. 타워라도 밀어야죠 이러면 저 길리우스 여기는 그냥 살이고 타워라도 깨야 수지가 맞죠 이건. 네 파괴했습니다. 저 샤키 공사도 야금야금 뭔가 이득을 챙겨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막 일방적인 이득은 아니고 화끈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폭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와중에 좀 블라디미르가 크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거는
블라디미르는 NEBA한테 너무 정면으로 카운터 당한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NEBA가 스킬을 잘 써야겠지만 분명히 한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 이델리아가 좀 희생하는 면도 있거든요. 라인 CS를 챙기는 게 아니라 같이 피즈랑 못 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들어가서 피즈 압박 넣어주고 미드 타워를 민지하는 콜인 것 같은데 옆에서 대기 안았어 안았어 네. 느낌이 쎄하죠 쎄하죠 여기도 쎄하지 않나요? 자 미끼 던져놓고 길리우스 전멸 한 번 더 불짝 밀쳐놓고 양양시쳐 자 한번 싸웁니다 나 체력 많이 빼놨어요 자 일단 킴데레도 없이 싸워야 돼 없이 킴데레 잡혔고 예, 언더 선수가 스틸까지 노려요 까지네요 네. 블라디미르도 거리가 있고 방금은 좀 피즈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미끼 뿌리기를 못 피하는 거라 위치가 좋았습니다 언더 선수가 바론 칠만 하죠 지금 정글러가 없으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완전 먹어버린다는 느낌보다는 너희 와라거든요 그렇죠 불러내는 거예요 정글러가 없으니까 너희는 강사 싸움이 못하니까 미리 싸워야 되지? 하고 부르는 건데 아 그냥 먹혔네요 돼지의 드래곤 스틱도 있고 덧. 네 아 이거 소환 사주면 원딜캣 다 빠졌어요 어 이거는 좀 손해가 있는데요 너무 무난하게 지는 구도인데요 이건 예. 정경기보다 심하죠 이거 아 확실히 킨드레드가 힘이 많이 없다는 게 좀 드러나네요 6.11 버전으로 하는 첫 대회잖아요 지금 EU LCS는 네 그래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했는데 솔랭에서는 확실히 여전히 킨드레드를 무서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대회에서는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공격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전처럼 이제 막 시종일관 강화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갱킹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번 또 이번에는 또 길려 선수가 전경기에 이어서 좀 폼이 안 좋은 것도 있고요.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길리우스의 활약을 기대하기 좀 다소 힘든 상황이 됐고 진짜 무난하게 지는 구도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버리면 그 자이라와 에니비아를 뚫고 케이틀린을 물 수단이 없거든요. 이런 매복들도 좀 너무 티가 나지 않나요 이거? 안에서 갑자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이제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샬키공사가 좀 여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지금 보이는 수여도 어떻게든 좀 써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샬키공사. 그 이거라도 해야지 뭔가 된다라는 걸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 오 전멸 에어본. 자, 에어본 그러나 연계가 실패. 안 됐어요. 오히려 에니비아 궁이치 대박났죠. 그러나 케이틀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케이틀 잡았고. 자, 블라디미르가 뭔가 이러면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 마무리했어요. 자, 근데 서로가 죽고 있어요. 네. 드리버스턴. 그러나 매치기 술통 일단 멜모샤스 발동 아 주모샤 발동되면서 자 블라디미르 수혈 아 언더 에니비아는 다시 부활해요 아리 다시 부활해요 피즈 딜이 강하고요 피웅덩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마무리를 짓네요 피웅덩이는 또 체력을 소모값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속 딜이 강한 피즈 상대로는 지금에는 한계가 있죠 네 자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타워를 치기 시작하죠 방금은 정말 불리한 와중에도 탄타 구도를 잘 그렸다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벌어진 격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이제 나오니까 억제기 타워만 밀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알리스타가 일단 걸긴 걸었는데 후속 연계가 안 되는 듯 하다가 그래도 이렐리아가 특유의 암살 능력을 한 건 해줬어요 문제는 그 다음 교전이죠 자이라도 잘 녹였지만 그와 동시에 뒤쪽에도 피즈가 잘 녹였거든요 그 지속력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체력이 많이 보유되고 있고 탱커이면서 딜러인 피즈와 패시브인 알이 남아있는 에니비아와는 차리가 있죠
저거는 먼저 물려서 싸웠을 때는 손해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한타를 끝까지 가게 되면 또 얘가 달라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죽지 않은 애니비아이기 때문에 패시브가 계속해서 남아있었고요. 스플라이스가 바다의 드래곤까지 챙겨갑니다. 종류별 하나씩 챙겨먹고 있어요. 전시 중간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스플라이스도 전 시즌에 정말 무기력하게 지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제 이빨 빠진 독사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 독사가 품고 있는 독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래도 확실히 발전은 계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번 경기는 그리고 거의 말뚝을 박아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방금 한타가 깔끔하게 샬키 쪽이 뭐 승부를 봤으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또 다른 패배니까 이제는 알리스타가 전멸도 없는 타이밍이라 아까와 같은 화끈한 이니시에이팅도 다시 각이 안 나올까. 사실 그 케이틀린을 박치기 분쇄로 물 수 있는 각은 진짜 이상적인 거거든요. 한 번 당했으면 사실 안 당하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요. 네. 탱커를 먼저 세우고 케이틀린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억제까지 파괴했고 재관두기로 도망치면 돼요. 피지는 이게 진짜 함정이 큰 게 뭐냐면은 핵심적인 딜러 역할을 해줘야 될 걸 기대를 하고 뽑은 킨드레드와 시비르는 지금 딜이 안 나옵니다. 시비르는 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사거리, 그러니까 챔피언의 한계에 지금 부딪히고 있고요. 네. 블라디는 뭐 애초에 처음부터 딜을 보고 뽑는 픽들이 아니고 킨드레드는 너프의 영향과 여러 가지 이거! 자, 이러면서 자, 설사병은 대박났어요. 제대로 맞췄어요. 근데 문제는 킨드레드 발목 묶이고요. 자, 시비라가 블라디 잡았어요. 아, 이거 케이틀린 잡았어. 케이틀린 자, 케이틀린 잡혔고 시비라가 일단 딜하는 구도가 나왔는데 자, 피즈 탈진 애니비아 스턴! 얼음 폭풍의 애니비아 스턴까지 지역이 다 봉쇄됐습니다. 아, 발목 묶이면서 스프라트에 잡혔습니다. 시비르 추가 딜은 애니비아의 얼음 폭풍 때문에 막혔고요. 나머지 아래쪽으로 하던 멤버들은 애니비아 스턴에, 야 진짜 애니비아가 저런 좁은 지림도에선 정말 좋거든요. 자, 이러면서 미드까지 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방어를 해야 이 싸움에서 교환을 한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네, 피우너를 다시 한번 시간 벌고 피즈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피즈 이기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래도 따라 붙나요? 이 모자라요 확실히. 네. 뒤쪽에도 CC기도 있기 때문에 도망쳐야 됩니다. 저도 적당히만 교환하고. 회복까지 술통. 오, 밀쳐내면서 배치가 돌아온다. 이러면 케이틀린도 슬슬 내려오기 때문에 피즈도 순간 이동 쓰고 애니비아 때문에 또 사고가 터집니다. 네, 재간둥이 슬로우가 빡빡 걸리고 자 펼치고 미키 맞추고 에릴리아가 활약을 해보지만 자이라 하나 잡고 본인 잡힌 거는 너무 손해가 큰데요. 자이라는 서포터죠. 그렇죠. 블라디미르가 20초나 남아있거든요. 자, 미니언도 이제 오죠. 수성에 특화된 챔피언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거는 막아도 이억제이가 뚫리면은 다음부터는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버틸 수 있을만한 쌍둥이 타워 중에 하나가 날아간 상태이기도 하고요. 바론 관리는 확실하게 안 될 것 같네요. 이거 네. 바론을 막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예. 자, 벽 때문에 벽 때문에 전멸 써야 됐고. 아, 뒤쪽에 일단 순간 이동. 자, 블라디미르 한테 덫을 깔아놨어요 저렇게. 아, 못 지나가요. 알리스타가 오히려 낚여 죽었습니다. 자, 밀쳐버리면서 키비를 잡고 시비를 잡고 나머지 블라디미르 티오드 스로 시간을 벌어오게 되면 외로워요. 케이틀린 트리플 킬로 마무리가 되네요. 이렐리아가 이제 와서 와봤습니다만은 이렐리가 없는데 라는 말과 남기고 쿼드라까지. 아하. 자, 이제는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샬케 공사에겐 없습니다. 와, 저 스플라이스 견고한 경기력으로 오늘의 마지막 매첩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합니다. 확실하게 이 몸으로 한타를 걸어야 되는 블라디미르 시비르 조합 상대로는 애니비아가 가치가 정말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한 번 또 증명이 되는 게 애니비아를 쓸 때는 자이라를 같이 쓰는 게 정말 이 듀오가 서포트 미드 듀오가 호흡이 잘 맞다는 걸 좀 확실하게 증명을 해준 것 같아요. 애니비아의 궁극기와 자이라 특유의 이제 그 광역 CC기가 합쳐지니까 정말 정면으로 몸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조합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스플라이스가 그동안 이 보여왔던 부진 이런 것들을 정말 싹 다 씻어내릴 수 있을 만한 상승세의 샬케 공사를 꺾어버렸습니다. 벤픽 단계에서부터 이후 상대편의 플레이들을 원천 봉쇄하는 능력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이제 이 EU LCS도 이 다전제로 변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변수가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먼저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부 다 2대0이었어요. H2K게임과 자이언츠에서는 H2K게이밍 2대0으로 승리, 푸나틱과 유니콘스에서는 푸나틱이 2대0으로 승리.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매치업이었죠. 스플라이스와 샬케공사에서는 스플라이스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일정 마무리했고 저희는 내일 EU LCS 2주차 두 번째 날 일정으로 돌아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할 경기는 스플라이스 대 GT 스포츠, H2K게임과 푸나틱, 샬케공사 대 오리진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승세였던 스플라이스가 또 G2를 만나게 되고 샬케공사가 약간 하락세인데 하필도 맞는 게 오리진입니다. 정말 오리진을 상대로 또 얼마나 소위 말하는 보약을 또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내일 EU LCS 2주차 두 번째 날 일정으로 돌아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임시원 해설, 저는 캐스터 김경호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